새를 알려드림.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술용 비둘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조류 유튜버인 제가 직접 한번 알려드려 보려고 합니다. 마술용 비둘기, 즉 마술을 이용할 때 쓰는 비둘기를 말합니다. 마술쇼를 직접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 비둘기나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하얀색 계열의 비둘기를 이용하는데 연주 비둘기, 백염주 비둘기, 그리고 러시안 백비둘기 등이 주로 쓰입니다. 이세 가지의 비둘기는 다른 비둘기들에 비해서 크기도 작고 색깔도 하얘서 이용하기에 아주 좋은 비둘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큰 비둘기를 쓰기도 하고 요즘은 앵무새도 마술쇼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둘기를 마술에 이용하려면 일단 비둘기가 사람 손을 잘 타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길들이는 과정이 별도로 필요한데요. 성조, 즉 어른새의 상태에서 처음부터 사람이 직접 먹이로 훈련을 시키기도 하고 또는 새끼 때부터 앵무새처럼 이유식을 해서 길들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두 가지 방법 중에 후자인 마술용 비둘기가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성장 과정을 제가 직접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일반적인 비둘기들보다 크기도 훨씬 더 작습니다. 앵무새랑 비교하면 약간 좀 잣인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닌가? 좀더 큰가? 지금 보시다시피 일반적인 비둘기나 앵무새들에 비해서 행동도 훨씬 더 얌전합니다. 그리고 비둘기답게 앵무새들보다 털숱이 훨씬 많고 풍성해서 촉감이 앵무새랑 비슷한 듯하면서도 약간 다릅니다. 꼬리는 일반적인 비둘기보다 좀더긴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 마술할 때 쓰는 비둘기는 따로 있다. 그리고 일반 집비둘기보다 훨씬 작고 앵무새처럼 이유식을 해서 충분히 키울 수 있다. 앵무새들보다 훨씬 순하며 잘 물지 않는다. 그리고 정말 귀엽다. 평소에 새에 대해 궁금한 게 있었는데 내가 직접 알아보기는 좀 귀찮았던 게 있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궁금증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